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부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전에 예고했던 대로 내향경의 오락실의 추억 2탄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오락실의 추억이라기보다는 게임의 추억, 오락의 추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PC게임의 추억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것은 블리자드사의 역작 디아블로2입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즐겨했던 게임이죠. 디아블로가 말 그대로 악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를 처치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런데 이 악마를 조지러 악마를 조지러 갔다가 엄마하고 울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악마를 조지러 갔다가 엄마를 찾게 되는 그런 호러 게임이었죠. 2000년도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발매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도 모바일로 나왔죠. 디아블로가. 아무튼 2000년도에 PC게임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2001년도에 정식 한국어판으로 릴리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디아블로는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인기를 굉장히 끌었죠. 그래가지고 확장팩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격으로 한 5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확장팩까지 사면은 CD를 거의 10만원에 가까운 거금을 주고 사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는 이 디아블로가 미국에서 나온 게임이죠. 블리자드사가 미국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2000년도에 발매가 되었고 우리나라에 2001년도에 정식 한국어판으로 들어왔죠.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 이 안에 CD의 구성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르가요. 다크 판타지 액션 롤 플레잉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캐릭터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캐릭터 역할대로 롤 플레잉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액션 전투를 하는 그런 게임이었죠. 인스톨 CD를 넣고 그 다음에 CD키, 정품 CD키를 치고 플레이 CD를 넣으면은 블리자드 로고가 탁 떴죠. 그 당시에 블리자드 노스였습니다. 노스 북쪽이란 뜻이죠. 이 블리자드 노스 로고가 뜨면서 오프닝, 시네마틱 오프닝 영상이 떴는데 말 그대로 시네마틱 영화적인 오프닝 영상이 떴습니다. 정말 그 블리자드 디아블로의 판타지 세계로 오프닝 영상을 보면서 이미 빠져들게 되는 거죠. 어서 와. 들어올 땐 니맘이었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이러면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배틀 플레이가 있었고 싱글 플레이 이렇게 둘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틀 플레이어는 인터넷을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저들과 같이 세계적으로 노는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 접속을 하면 굉장히 느렸습니다. 서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그래서 저는 주로 싱글 플레이를 했습니다. 인터넷 접속하기보다는 그냥 CD 게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게임 화면 시작 화면을 들어가면 캠프파이어 모닥불이 있습니다. 그 주위를 모닥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캐릭터들이 서 있었죠. 오리지널에서는 5명의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장팩에서는 2명의 캐릭터가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오리지널은 5명, 확장팩으로 패치를 하면 2개가 추가돼서 7명의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캐릭터 중에서 소서리스를 주로 했었죠. 캐릭터가 아마존, 네크로맨서, 바바리안, 팔라딘, 소서리스, 어쌔신, 드루이드 이렇게 7명이었는데 저는 소서리스 유저였습니다. 사실 이 소서리스가 굉장히 약한 캐릭터입니다. 마법을 쓰는 캐릭터인데 마법을 쓰는 것만큼 마술의 기술은 좋았지만 이 스태미나가 굉장히 딸렸거든요. 그래서 한 대 맞고 쓰러지고 이렇게 됩니다. 체력이 굉장히 딸렸죠. 그래서
빨간 레드 오션을 레드 포션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했죠. 그래서 헬스 파워 포션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했었습니다. 반면에 마나 포인트 마나 포션은 매직 파워 포션은 굉장히 높았죠. 소서리스가. 근데 이게 소서리스를 키우면 초반에는 이 HP 헬스 파워가 스태미너가 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후반부에 가면 이 마나 매직 파워 포션이 마나가 굉장히 딸리면서 그때는 또 이 마나를 많이 먹었어야 했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왜 소서리스를 했냐? 약한 캐릭터잖아요. 그 약한 캐릭터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롤플레잉이니까 그 약한 나의 캐릭터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었죠. 아무튼 이 소서리스가 원거리 공격을 했습니다. 마법사니까 멀리서 공격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점이 있었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 캐릭터를 고르면 액트 1부터 액트 5까지 5개의 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액트 1의 보스를 깨야지 액트 2로 넘어가고 액트 2의 보스를 깨야지 액트 3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액트 1을 깨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초반기에. 진짜 사실 액트 1의 그 최종 보스인 안다리엘이라는 몬스터 보스가 있었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액트 1의 맵의 배경이 카타콤이었는데요. 이 카타콤이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무덤 카타콤 맵에서 굉장히 좀비랑 해골들이 언데드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무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에 안다리엘이라는 최종 보스를 깨부셔야 되는데 정말 그때 겨우겨우 소서리스를 키워가지고 최종 보스 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바로 껐습니다. 진짜 무서웠죠. 바로 죽었습니다. 그 안다리엘의 포스에 지려가지고 엄마를 찾으면서 게임을 껐죠. 이 블리자드 디아블로의 특징이 죽으면 게임을 하다가 죽으면 바로 그 맵에 다시 깨어납니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었던 데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다시 그 접속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액트 1을 깨는 게 정말 힘들었었죠. 그리고 무덤이니까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무섭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마법을 쓸 수 있으니까 마법으로 괜히 마법을 써가지고 화면을 환하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괜히 그 몬스터도 없는데 그랬던 거죠. 아무튼 겨우겨우 이 액트 1을 깨면 또 시네마틱 영상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액트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액트 2는 배경이 사막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막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밝은 화면이었죠. 그나마 그래서 저는 액트 2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트 3은 정글이었고요. 액트 4는 지옥이었죠. 최종 보스가 디아블로로 생각이 되기 쉬운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디아블로가 아니라 바알이라는 액트 5에 나오는 바알이 최종 보스였던 거죠. 디아블로가 사실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의 집 근처에 있던 산 이름이었다고 해요. 산 이름이 디아블로였던 거죠. 아무튼 이 다크하고 어두운 세계관에서 어두컴컴한 배경을 깐 맵을 지나면서 음산한 BGM을 가지고 정말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호러 게임이었습니다. 액트 1의 그 무서웠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세기말 감성의 그 절망적인 희망도 없는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것을 2000년대 밀레니엄의 시작에서 그런 게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기말 감성의 그 절망적인 세계관을 밀레니엄의 시작에 그 1-2년 동안 그런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카타콤 무덤 증오의 사원
그런 맵들이 기억이 남고요. 다양한 그런 배경의 맵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재미도 있었죠. 무서워서 껐지만 다음날이 되면 어김없이 다시 게임을 켜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매력이 있는 게임이었죠. 이 디아블로에 제가 2탄에 장점을 하나 얘기를 몇 개를 꼽는다면 이 캐릭터를 육성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를 잡으면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었죠. 지팡이, 활, 도끼 등등의 그런 아이템을 수집하는 그런 캐릭터마다 아이템을 수집하는 재미가 있었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갖다 팔면서 돈도 모으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달리기 기능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액션 달리는 기능이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이 달리기 기능이 생기면서 실제로 내가 달리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 스킬이 굉장히 다양했다. 이 캐릭터들이 구현하는 스킬이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정말 캐릭터를 키우는 그런 재미가 있었죠. 그리고 이 캐릭터가 혼잣말을 합니다. 막 만화가 부족해, 만화가 필요해 이러면서 혼잣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죠. 그리고 시네마틱 영상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영화를 보는 듯한 그리고 이 게임의 세계관으로 흠뻑 빠질 수 있게 하는 정말 내가 그 안에 있는 듯한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디아블로의 세계에 내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스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겨우겨우 그 잡몹들을 깨고 나면 보스들이 나오는데 이 최종 보스들이 굉장히 무섭고 다크하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깨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보스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죽어라 이러면서 깼던 빨리 죽어 이러면서 깼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런 무서운 게임을 계속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안에서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그 판타지 세계에서 내가 이 악마를 쓰러뜨림으로써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몰입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현실은 아악 하면서 엄마를 찾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널까지 깨게 되고 다시 1탄 다시 원 액트 1부터 하게 되면 이름을 불러줍니다. 썰, 로드, 바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 호칭을 앞에 불러주죠.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썰 이러면서 로드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스타크래프트를 시작으로 디아블로로 대박을 치고 그 다음에 워크래프트로 확장해가는 그런 굉장한 회사였죠. 아무튼 이 꿈과 희망이 없던 절망적인 디아블로에 피가 튀기고 고어했던 그런 피가 넘쳤던 그런 판타지를 여행을 하면서 소서리스를 키웠던 불과 얼음의 대서사시였던 그때의 2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봅니다. 재미있게 하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락실 3탄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